아버지가 삼형제가 계셨는데 모두 성남으로 이주하게 되셨어요. 굉장히 격변했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뭐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날라가 버린다든지 그 자전거를 팔아서 점심 국수를 해결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최고의 놀이터였던 거죠. 뭐 연을 띄워놓고 낮잠도 자고 성남 하면 아픔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친구들과 수많은 놀잇감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자연과 나름 벗하면서 동네 골목을 누볐던 그런 즐거운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남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지역의 작가로서 생각했을 때는 광주 대단지 사건 그리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심의 그 삶의 조건이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분리성 아닐까. 그것은 이제 결합을 위한 분리일 수도 있고 차별을 위한 분리일 수도 있어서 늘 중의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1층의 대단지 사건을 그 분리된 도시의 삶이라는 주제로 묘사를 하면서 2층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종국의 이제 다시금 내가 사는 성남이라는 대도시의 삶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그런 동선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난 지도 내년에 50주년이고 50년의 역사라는 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시가 이제는 이제 거의 개발할 지점도 별로 안 남아있는 포화 상태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연원이 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를 전망해보는 이런 취지에서 대단지 사건을 오늘의 시점에서 전시 형태나 연극이나 그 여타의 다른 그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참여로 주민들의 참여로 원년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쓰고 싶고 또 새로운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작품 안에 담고 싶은데 제가 전공한 영역 안에서는 조금 그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서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됐는데 운송용 박스들이 많은 곳에 그 지하 작업실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때 미송 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오브제들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 판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로서 이제 못을 많이 다루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못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우주로서의 점이구나. 개별자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못을 주로 많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못 그리는 그림, 못 그림 그리고 그걸 한자로 했을 때는 철정회화 뭐 이렇게 구부려도 써보고 높낮이를 달리 해보기도 하고 간격을 벌려보기도 하다가 아예 뒤에서 박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앞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어떤 예측 불허의 우연성도 있고 반대로 화면 앞으로 뚫고 나오니까 수많은 파편들을 만들어요. 그건 일종의 상처죠. 합판과 못, 패널과 못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관계가 늘 온전한 그 결속으로서만 드러나지 않고 아픈 그림자를 또 만들어낸다라는 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뒤에 그 22개의 그 하반신으로 구성된 조상이 있어요. 저 22점은 그 광주 대단지 사건 때 주동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으셨던 22분을 그 의인화한 것이고요. 하반신만 있다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그분들의 삶을 살짝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개입했던 작업입니다. 3륜차가 참외를 싣고 가다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흩어져 있던 그 참외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그 참외가. 그래서 광주 대단지 풍경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미지를 가공한 그런 작업인데 당시를 회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저조차도 제가 같은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똑같이
배고픔에 나도 몸을 던져서 저 참외를 집어들지 않았을까.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삶, 그리고 그 거스르지 않는 그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예우가 국가나 공동체 사회에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죠. 향후에 바람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 못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제가 삶에서 느꼈던 어떤 그 내용들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축적해 갈 것인가. 그러면서도 현대미술이 지나치게 삶과 동떨어진 혹은 미학 중심적으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 조형성으로서의 미술의 역할을 어떻게 조금은 더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